안녕하세요.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들 한문의 김수범입니다. 요즘 어깨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어깨 관절 견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사람을 첫째 딱 보게 되면은 얼굴을 보게 되죠.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데 또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어깨 부분 흉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흉곽대는 보면 어깨가 쫙 벌어진 사람이 있고 어깨가 좀 수그러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올라간 사람 한쪽이 아니면 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새가슴인 사람도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흉곽이 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보면은 이제 이 쇄골이 이게 또 높이가 다른 걸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 견갑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견갑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른쪽 이게 오른쪽 어깨 부분인데요. 이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뼈와가 붙어 있는 건 흉골 여기에만 붙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. 근육과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. 윗부분은 후두골, 뒷머리 쪽으로 연결되고 옆에는 그냥 경추 부분, 승추 부분, 요추 부분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고정이 되고요. 또 이제 어깨 관절이 있는데도 이제 회전근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뭉쳐져가지고 모여져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새의 날개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몸이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것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이 등이 굽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 가고 또 이제 일자허지인 경우에는 이거 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한쪽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회전되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 견갑대의 어깨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은 왜 오는 것일까요? 그것은 이제 그 사람마다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. 무거운 것을 한쪽으로 많이 드는 경우 그러면 어깨가 빠지면서 근육이 늘어지고 또 이제 운동을 할 때도 한쪽 운동하는 경우 테니스라든가 골프라든가 아니면 야구라든가 한쪽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몸이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요즘 뭐 많이 그 진단받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런 병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여기에 어깨 관절이 있는데 회전근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이 어느 부분에 이제 손상이 되는 건데 파열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몸의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등이 굽는 경우 이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어깨가 좁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좁아지면은 한쪽은 간격이 이제 좁아지고 한쪽은 당겨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염증이라든가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이 당겨지는 쪽에서는 인대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. 바르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치료하는 데는 이제 어깨 관절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. 이 어깨 관절이 좁아진 약한 근육, 강한 쪽 될 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이것이 있는 것은 척추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경추 전만증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이것을 또 조절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척추뿐만 아니고 턱관절이나 아니면 골반과도 연관이 되고 척추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 잡아줘야지 이것이 바르게 돌아가게 됩니다. 여기만 치료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편할지 몰라도 다른 곳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몸 그 턱관절에서 골반까지 다 잡아주는 것이 이 어깨 관절의 통증을 조절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침이라든가 한방 물리치료, 추나요법, 또 골교정적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침도요법과 매선요법은 많이 씁니다. 침도요법은 이제 침에 날이 있어가지고 강한 근육이나 인대,
압력이 가해지는 곳에는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이고, 이 매선요법이라는 것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보강해줘서 힘이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이제 한약적인 요법에서는 이제 뼈와 근육, 인대 등을 보강해주는 방법과 이 어깨나 목에 오는 통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화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목, 어깨, 견갑대에 통증 있는 분들은 화를 내려주고 목 근육을 풀어줘야지 이 근육이 원활하게 되면서 잘 풀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어깨관절을 치료하는 데는 국소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척추 전반적인 것, 그리고 스트레스나 화 같은 것도 같이 없애줘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우리 몸에서 어깨관절, 견갑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